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의 정기를 간직한 구례군의 마스코트 예돌이. 저는 청정한 섬진강을 상징하는 섬진이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 마산면과 광희면 경계에 있는 봉우리인 차일봉은 그 모양이 마치 차일을 쳐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차일봉은 우번대, 종석대, 관음대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차일봉. 차일봉 남쪽 천은사 계곡 상류 깊은 곳에 상선암이란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고승 우번도사가 젊은 시절 10년 수도를 결심하고 조용한 상선암에서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수도에 정진하기를 9년째 되던 어느 봄날. 어디선가 나타난 절세미인이 암자에서 요염한 자태로 우번을 유혹하였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에 홀린 우번은 수도승이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여인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여보시오, 저자, 거기 좀 서먹으랴. 여인은 울창한 숲길을 지나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번은 여인을 놓칠까봐 숲을 헤치며 정신없이 따라가 보니 어느덧 차일봉 정상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번을 유혹하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우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승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우번이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참회하니 관음보살은 간데없고 대신 큰 바위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번은 관음보살이 자신을 시험한 것이라 깨닫고 그 바위 밑에 토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더욱 수도에 정진하여 후일 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번도사가 수도를 했던 이 토굴 자리를 우번대라 부르며 또 우번도사가 도통하던 그 순간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석종소리가 들려왔다 하여 종석대 또는 관음보살이 서있던 자리였다 해서 관음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정상에 암불이 솟아있어 자연 전망대로서 구실도 톡톡히 하고 있는 차일봉에 오시면 우번도사의 숨결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